사건 당일 인근 차량에 블랙박스를 확인해 본 결과 안회장 집으로 들어가는 남자의 뒷모습이 잡혔어요. 그것도 두 명씩이나. 너 비가 오고 우산을 쓰고 있어서 누군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이 구봉철 씨일 가능성이 있어요. CCTV 영상 2월 28일자 다운받아 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용의자. 그런 다음 집으로 가서. 형사님이 일전에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들어가서 죽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였어요. 당신 정말 죽인 거 맞아? 참. 그 내가 죽였다는데 왜 이러실까? 자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사람을 죽이면 너무 힘들거든. 차라리 감방에서 편하게 사는 게 낫거든. 너무 힘들거든. 나한테 할 말 없어? 아버지. 어. 옹규랑 옹규 엄마 부탁해요. 아버지 원망 안 합니다. 미안하다. 밖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마. 건강하세요. 다시 네 이름으로 명의 변경했어. 이로써 우리 두 사람 모든 재산 문제인가 소송 문제는 끝내는 걸로 해. 하진아. 응? 너는 안 불쌍해? 당신이 왜 불쌍해? 마누라는 대가였지, 직업은 잃었지, 형은 살인자로 감방에 있지. 당신이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알아? 세상의 중심이 너무 자기 자신이라는 거야. 맞아, 난 그래. 그래도 난 내가 세상의 중심이긴 하지만 가치관이 아주 겸손해. 말하자면 난 지구, 당신은 태양. 그렇지. 거기다 그 여자는 달이고. 그래, 뭐 그랬지. 어떻게 말해야 당신을 이해시킬까? 그게 빠르겠다. 앞으로는 당신이 지구라고 생각하지 말고 태양이라고 생각해. 지구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살아봐.
우주 만물이 다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란 걸 좀 알았으면 해. 당신을 닮았구나, 우리 주우가. 알아들 수 없는 소리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두 모녀를 깊이 사랑하지만. 당신은 절대 불쌍한 사람이 아니야. 왜냐? 태양이거든. 아빠, 앞으로는 정신줄 똑바로 잡고 살아야 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멘탈이 허약해서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아빠 멘탈 안 약해.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가 다른 사람이랑 만난다거나. 그건 안 되지. 그게 왜 안 돼? 아빠는 해놓고 엄마는 왜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아빠, 엄마는 이제 아빠가 간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아빠, 라이언킹 봤어? 봤지, 사자 나오는 애니메이션. 맞아, 거기서 라이언킹이 그런 얘기래. 과거는 아프지만 과거로부터 도망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다고. 난 아빠가 과거로부터 배워서 미래에는 좀 천지분간을 했으면 좋겠어. 사자보다 못해서 되겠어? 밥 먹었어요? 난 안 먹었는데 기호씨 먹었어요? 그럼 나도 안 먹었죠, 당연히. 가요. 대표님한테 인사하고 가요. 아까 인사 다 했어요. 여기 계신 사모님들한테 명함 돌리고. 이미 다 인사 끝났어요. 아, 20분 있다가 저 미팅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요? 네, 그림 보고 있을게요. 됐어, 데이트하고 와. 풍산전매 사모님하고 약속 있어요. 풍산전매 사모, 나랑 오늘 하루 종일 놀기로 했어. 내가 먼저 만나서 어디 좀 데려갈 데가 있어. 다녀와. 대표님의 깊은 배려 감사드리며 저희는 이만 가시죠. 우리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쪽이거든요. 여기서 200m 떨어진. 네. 나랑 아진 씨 보폭이 안 맞아서 우리 저기까지 가는데 서로 발걸음을 맞추기 위해서 안 써도 되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면 그 신경 안 써도 저기까지 쭉 같이 갈 수 있어요. 안재고 아들 있다 그랬지? 네. 그 집안은 몇 살이지? 수능 끝나고 미국에 어학연수 갔대요. 야, 충격이 크겠네. 엄마 잘 자. 우리 공주님도 잘 자. 이도 왔으니 딜리셔스. February 28, Tuesday. My cousin called me late night when I slept. I missed the call, so called back. He said I would kill Dev tonight. I suppose after he finished entrance exam, he indulged himself in playing games. His mission seemed to kill the devil, which must be the goal or character of the game he played. 2월 28일이면 미국에 있을 텐데. 오빠가 그래서 악마를 무찔렀어? 무슨 소리? 아, 미안해. 어제 우리 지우 영어 일기장 좀 읽었어. 딸의 정신건강 체크 차원에서. 영어 일기는 프라이버시 침해 아니잖아. 너무 그지 마. 괜찮아. 엄마가 읽어도 되니까 책상 위에 뒀지. 그지? 오빠랑 연락 자주 하는구나. 그래야지. 가끔 해. 오빠 미국에서 잘 지낸대? 오빠 미국에 있어? 응. 미국에 어학연수 갔잖아. 오빠 미국 안 갔는데? 무슨 말이야? 오빠 한국이었는데? 뭐?
여보세요? 응. 오빠, 밤늦게 무슨 일이야? 나 오늘 악마를 죽일 거야. 악마? 비 오는 날 좋잖아. 악마를 죽이기에 최고지. 오빠, 그 얘기하려고 전화한 거야? 누군가는 알아야 해서. 오빠 지금 집이야? 응. 게임에 너무 빠지면 안 돼, 오빠. 영아? 다녀오겠습니다. 오빠는 대뜸 난 오늘 악마를 죽일 거야 라고 말했다.